영상 켜자마자 파도가 난간을 조금 넘네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야미도입니다. 야미도 군산. 현재 위치가 야미도의 사거리에서 쭉 선착장 매표소 지나셔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있어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좀 바람 방향은 옆바람인데 이게 좀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위치는 이쯤 됩니다. 만약에 우럭이 대상어종이라고 한다면 여긴 뭐 정말 포인트가 완전히 뭐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포인트네요. 굳이 왜 여기 안산에서 먼 곳 여기까지 왜 왔냐면 오늘이 4월 14일 토요일인데 오늘 날짜를 비워놨습니다. 예약돼놨었어요. 광어다운샷 선상. 용왕님인지 하느님인지 저는 뭐 무신론자긴 한데 아무튼 저를 신들께서 싫어하시나봐요. 오늘까지 세 번째 취소됐습니다. 한 번은 갈까 말까 하다가 선장님께 전화를 해봤더니 출조객이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 다음에도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아이 처음은 그렇겠지 하고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도 기상이 안 좋았어요. 바람이 터져가지고 요즘에 낚시를 아예 못 갔거든요. 뭐 어딜 가 선상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쉬는 날짜 맞춰서도 뭐 어디 가려고 하니까 안 되고 광어 다운샷 세 번째 바람 맞아 보니까 아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막 눈에 뵈는 게 없어. 무작정 왔습니다. 무작정. 이건 여기 미끌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오다 보니까 한 팀 계셨고 지금 옆에 왼쪽에 한 분이 조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분께서도 입질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오늘은 콧바람보다는 한 마리를 잡고 싶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끝나면서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저 남해 지역 그쪽은 바람이 엄청나게 터지고 돌풍 뭐 번개 이런 게 터진다고 하고 이쪽 서해권부터 멈춘다고 했는데 비는 그쳤습니다. 아무튼 바람 터진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일반적인 토요일이면 여기 이런 데 자리도 못 잡았을 것 같이 정말 좋은데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아까 구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옆에 조사님 놀래미 한 마리 잡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방생 사이즈예요. 방생 사이즈고 어쨌든 이런 날씨에 잡으셨으니까 축하 인사는 건네야죠. 차량 소통도 있어서 거치지 해놓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저기를 하려고요. 끄신바리 끄신바리 해도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놀래미 작은 거 한 마리 잡으셨어요. 옆에 조사님 한 15cm 될까? 오늘 대상어종은 우럭입니다. 원뚜꾼이 뭐 우럭이지 뭐. 우럭은 줄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방생 사이즈는 무조건 방생을 합니다. 왜 안 가지고 다니느냐? 제 왼손 이 뼘이 딱 23cm입니다. 요 손가락이랑 요 손가락이랑 쭉 펴가지고 요거보다 좀만 넉넉하면 그냥 담고 아니면 말고 하는데 그 비응왕은 채비가 밑에 있으면 100% 걸려요. 그래서 채비 길이만 1m 20에서 1m 50 사이. 그래서 오늘은 이게 채비가 아마 1m 30 정도 될 겁니다. 바다를 봉돌에서 바닥에서 위로 많이 뛰었어요. 거의 1m 정도. 그래서 한 30cm 더 길죠. 오늘 채비는 이건데 여기는 제가 생각을 안 한 데라 비응항 갔다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만조가 2시 30분입니다. 오물이고 위속이 빠른 날이에요. 지금 시간이 3시 반인데 이미 첫날물은 진행이 됐죠. 오늘 2시 반이 만조고. 그래서 우럭을 노리기엔 참 물때가 적당하지 않은데 광어 다운샷이 취소되는 바람에 세 번째 올해 들어서 뿔딱지가 제가 너무 나가지고 오늘은 콧바람이 아니고 한 마리를 잡겠다 하고 왔는데 절대 못 잡는 날씨네요. 오늘은 낚시든 뭐든 오기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너무 약오르더라고요. 뭐 선사에서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나면 물때가 안 맞았었고 사실 고속도로가 잘돼 있으니까 이쪽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죠. 자, 왼손으로 릴링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거치 해놓고 하면 감안을 좀 하겠는데, 연습은 따로 하고, 오늘은. 아니야, 짜식이. 어? 난다, 이제. 어? 아니, 지가 무슨 비행기야? 도움닫기를 하고 나네? 여기 오다가 자기 발견하고 다시 주춤 절로 가버리던데? 오늘 제가 속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왜 집사람이 운전해주겠다 해가지고. 애들은 또 저희가 낚시 간다니까 안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웃에게, 같은 학부형이시자 이웃이신데, 애들을 흔쾌히 맡아주신다고. 저 영목항 가려고 했었거든요. 바람이 너무 터져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목항 가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 바람 터지면 대책 없죠, 거기도.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고 남들아 좀 찾아보자,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왔는데. 아, 오늘 간조가 몇 시더라? 아무튼 여기서 그냥 좀 하다가 철수해야 되겠어요. 지금 물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잔뜩 가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저 조선님 방해되지 않게 옆쪽으로 좀 가서 끌어봐야 되겠습니다. 윗걸림은 없다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팀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갈려나 이제? 30볼 오랜만에 쳐보니까, 와, 이 파도 장난 아니네. 와, 파도가 올라와요, 파도가. 자, 저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 와, 바람에 밀려서 파도가. 저는 끄신발이. 뒷걸림이 있네. 없는 줄 알았어. 우와, 바람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손 드시려고. 춘추장갑 꼈는데. 줄이 바람을 너무 밀어가지고 제가 입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두둑은 느껴져야 되는데, 바람이 있어도 후두둑은 느껴져야 되는데, 낚싯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원줄이 엄청나게 떠내려가요, 바람이 밀려서. 바깥쪽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이끌림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캐스팅 한번 하고 좌절할 수 없으니까 피신발을 너무 천천히 했나? 뭐 가까이 올 때까지 이끌림은 없습니다. 우와, 바람 좀 피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옆조사님께 여쭤보니까, 옆조사님도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맑은 날에는 우럭이 좀 나온답니다. 이게 오늘 맑은 건 고사하군요. 어우, 바람이. 와, 이 바람이 와, 이거 던져야 되나 진짜? 아이, 미끼가 빠졌어. 잘 나갔는데 이래. 미끼가 빠졌어요, 미끼가. 그나마 연습 조금 했다고 툭 쳐도 조금 나가네. 저기 뭐? 지도상으로는 움푹 패인 거 말고는
200m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초난물은 지났습니다. 2시 반이 만들어진데. 어딨어 이 봉돌이? 원줄이 바람에 날리니까 무자비하게 떠내려가네요. 아니 이렇게 하면 불꽃이 어때요? 기둥줄에 예. 이게 꼬이긴 하는데 예. 요 예. 이제 막 엉켰다고 치고 예. 한 요쯤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끝에 나풀거리기만 하면 오징어를 쓰든 저는 지렁이를 하면 지렁이 꼬지 써가지고 이 끝까지 밀어넣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엉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예. 근데 조류라는 게 있으니까 끝부분만 끝에 살랑이기만 하면 어필은 잘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목줄 길이가 굉장히 길을 줄 알았더니 한 40cm? 50cm 예.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보다 뜰 딸로? 예, 예. 전직들이시네요, 또. 예, 예. 이건 16호밖에 안 되는데, 예. 오늘 뭐 세게 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끝에 묶으시면, 날아갈 때, 예. 목줄이 이만큼이 와가지고, 예. 미끼 같은 거 프로펠러 있으면 오히려 기둥줄에 잘 엉키죠.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저희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데, 비행항에서는 채비가 대략 한 1m는 떠 있어야 되더라고요.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채비가 정렬이 되면,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아... 정렬이 되면 좀 떠있게 해서 밑걸림 만들어요. 예. 이게 12호인가요? 그 16호예요. 16호예요. 예. 25호추 해가지고. 알고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구슬로 해가지고 팔자 매듭 해가지고. 아, 팔자 매듭. 팔자 매듭이 이게 유동체비예요. 예. 유동체비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바늘 높이 조절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아 이거 내릴 수도 있나요? 예예. 살살 해가지고. 양쪽으로 당기시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 좀 많이 벌리셔가지고. 예. 한쪽 구슬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예. 딱 고정하고 양쪽으로 당기면. 아. 예, 예. 한 줄이구나. 저 예, 예. 여기서 묶으시고 여기서 묶으시네요. 아. 그렇게 보셨구나. 원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 밑걸림 극복하려고 별짓 다 해봤어요. 예. 제일 아. 낫더라고요, 이게. 이상적이네요. 저도 시작한 지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아, 저는. 시작은 한 8년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유튜브 이런 것도 하고 요즘에 이제 홍기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저 저기입니다. 달봉이네 가죠. 아 그래요? 예 아세요? 아니요 예, 예, 예. 구독 좀 해주세요. 아, 예, 구독해드려요. 아우 여기는 또 유튜버를 이렇게. 요 봉돌은 이름이 새추 같은데? 아 이거는 제가 환봉을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 아. 했다가 색깔을 칠했다가 다시 싹 해가지고 그라인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갖고 예, 요 앞에 갈았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잘라가지고 얘도 갈고 직접 만드시고 자작샵이시구나. 예예. 예, 예. 예. 드릴로 구멍을 뚫고 스틸에 폭시 넣어서 용접봉으로. 예예. 용접봉 예. 한번 버리시는 게 한 뼘짜리들이 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끝에 해가지고 했더니 처음 보는 뽑돌이야. 아, 예. 그냥 흉내만 내본 거죠. 아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장난치는데. 아 저 무게 때문에 예, 예. 그램 저울 하나, 키로 저울 하나 사갖고 예. 올려놓으면서 112g 맞추려고. 아 전기가 다 아니에요. 이거는 초창기에 산 거라 이게 한 6, 7년 된 거일 겁니다 아마 이게. 예. 장비 뭐 그렇게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입장에서. 아 저는 이제 사서 이제 다 하는 집이라 저도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직접 들으니까 이제 예. 유동체비, 전유동, 그 반유동체비. 어. 지금 사장님께서 이형이 오셔서 물어봐 주시니까 예. 캐스팅 하실 때 보니까 예. 옆에 예. 걸머지시고 네 팔짝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 맞아요. 일단은 자세는 쓰리쿼터예요. 쓰리쿼터가 뭐냐면 예, 예. 지면에서 이게 90도고 예. 여기서 4분의 3 지점, 낚싯대가 지나가는 지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쓰리쿼터거든요. 네. 사장님이 던지시는 게 정투는 수직으로 이렇게 던지는 게 정투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낚싯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달리신단 말이에요. 네. 달리시는 게 나중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진조운동 시키다가 이렇게 던졌었어요. 네. 근데 자세는 하시되 다리는 대충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낚싯대를 지면과 수평으로 내 어깨에서
여기서 미리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릴무치가 하늘로 가고 이 자세 오른손 잡으시면 오른손으로 릴 그립 잡으시고 새끼 손가락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는데 얘는 밀어주고 얘는 당겨준다는 걸로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게 허리가 조금 더 먼저 돌아가거든요. 살짝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팔이 따라오면서 처음엔 느리게 점점 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비거리는 딱 그거거든요. 낚싯대를 얼마나 잘 휠 수 있는지 휘었다가 팅 놓으면서 확 펴지면서 낚싯대 반발력으로 날아가는 게 캐스팅인데 낚싯대를 공략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초리대입니다. 초리대 제일 약한 데가 처음에 천천히 던지면 초리대부터 휘어져 와요. 초리대 휘고 1번대 휘고 2번대 휘고 바트대까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천천히 던지시다가 여기 내 머리까지 올 때 높게 바로 시점까지 점점 속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엔 사장님하고 자세는 비슷한데 확 날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부드럽게 쳐요. 대부분 범지도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권총사자 눈잡이처럼 하고 있으면 원줄이 튕겨나간 느낌을 아셔야 돼요. 얘를 처음에 도장도 안 하고 탄소 같은 거를 종이처럼 쭉 핀 다음에 맙니다. 이거 말아요. 동그랗게. 그게 이 낚싯대인데 블랭크라고 하거든요. 낚싯대를 만들 때 동그랗게 만 부분이 막 한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말았다고 치면 끝나는 부분도 시작하는 부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다고 해요. 낚싯대를 카본 섬유를 시트지처럼 생긴 걸 기계로 마는데 처음과 끝이 똑같다고 하면 두 바퀴를 말았으면 처음과 끝은 겹치니까 세 겹이 되는 거고 네. 예. 세 바퀴를 말았으면 네 겹이 되는 거고 그걸 뭐 동물이나 사람에 치면 스파인이라고 그래요. 가장 버틸 수 있는 거, 많이 버틸 수 있는 거. 자, 이 복잡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들이 낚싯대를 만들 때는 스파인이라는 게 있으면 힘새가 가이드에 이 원줄 통과하는 가이드의 반대쪽 네. 반대쪽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척추뼈에 해당하는 그걸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왜냐? 던지실 때 이쪽이 잘 버티고 이쪽이 더 휘어지니까 칼 휘두르실 때 일본 무사들이 쓰는 장칼 있잖아요. 네. 이거를 휘두를 때 이렇게 하면서 휘면서 휘두르진 않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가이드가 내가 릴 때를 3쿼터로 던져야 되겠다 이 정도 궤적으로 던져야 되겠다 하면 가이드가 항상 먼저 가고 낚싯대가 칼 휘두르듯이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캐스팅 하시기 전에 자세가 가이드가 하늘로 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궤적으로 던질 거면 그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스파인이 안 맞으면 제가 지금 이 방향으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리대 부분이 휘어요. 이렇게 얘는 이 방향으로 지금 궤적대로 가고 있는데 초리대 부분은 가이드가 이렇게 낚싯대가 휘어가지고 스파인이 척추 역할을 하는 게 똑바르게 휘자는 옆으로 휩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가 굳어져 있으면 손목, 어깨 이런 데도 안 좋고 낚싯대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이걸 한 3,000번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6, 7년 지난데도 아직 짱짱합니다. 그건 제가 장비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스파인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스팅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왜 자세가 중요하냐 그러면 스파인 때문에 그런다 해갖고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와, 낚시가 너무 쉽게 접근하는데 제가 그냥 호기심에 접근했는데 이렇게 낚시 회의가 이게 좋네요. 깊은 거보다 제가 좀 집사람한테 덕후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뭐 타면 사장님처럼 이렇게 콧바람 쐬시고 즐기시려고 이렇게 오시는가 하면 전 오면 잘도 던지고 싶고 고기도 잡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잘 던지고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이런 거 이제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V2부터는 영상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스파인이라는 게 여기 대에 들어있는 척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건데요? 제가 못 잡으니까 잡으시는 거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찔렀었나?
이게 입질한 건가요? 이거는 원래 제가 끝에가 얇아서 바람도 불어서 그러더라고요. 네. 해가 주시면은 고맙죠. 이건 밑걸린 것 같은데요? 밑걸렸어요? 예, 네, 밑걸렸어요, 이거. 와. 오늘 도저히 낚시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로 오긴 했는데, 낚시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예, 밑걸렸습니다, 이게. 아유, 저도 저지만, 사장님도 오늘 낚시 못하시겠는데, 이거 초속 10m 분명히 넘어갑니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점점 더 세지네. 기상이 이게, 일대 시간대 보니까 바람이랑 파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녹길래. 예. 아유, 저도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 예, 낚시를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네. 예. 와. 와, 바람 진짜. 와. 어? 채비는 잡은 것 같은데? 목줄이 터졌나요? 어우, 탈출했네. 아, 수초가 있구나. 예, 예. 광주에서 왔는데. 예, 예.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어우, 저 안산에서 온 거랑. 안산이 더 멀지 않은가요? 어, 저 여기 한 200km? 더 멀어요. 아, 그래요? 예, 아유, 주말이니까 다들 오시긴 오시는데. 예, 그니까요. 예, 조항이 없어서. 바람이. 그러게요. 바람 불어서 낚시 안 되겠네요. 네. 저도 딱 한 번 던져보고 포기했습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대화 좀 하면서. 네. 아, 주말이라 오시긴 많이 오셨는데 다들 못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재미삼아 나왔는데. 예, 예. 너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예.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예. 그래서 이걸로 원틀 잡는 거.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것만. 예. 얘를 하실 때 중심축이 예. 이 정도 길이가 옴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프리 오르내리락 하잖아요. 중심축이 중간에 있는데 스프리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 원웨이 베어링 위에 거기도 베어링이 하나 있고 잡아주거든요. 예. 얘가 위에서 검지를 이렇게 걸으시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부하를 많이 먹겠죠, 여기가? 아, 잠깐만요. 여기 베어링 쪽에서 부하를 많이 먹는다, 이건가요? 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이 정도로 스프리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올라와. 예, 예, 올라와 있을 때 이 검지 걸으시고 캐스팅 하기 전에 베일 열고 이제 하시면 네. 이 원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스프리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중심축이 더 힘을 먹겠죠. 더 먹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내려. 그렇죠. 예, 예. 아. 좀 넉넉하게 풀어 주시고 적당히 저 길이 채비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하시고 올렸다가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 네. 그럼 그때 잡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채비 길이랑 안 맞을 거 아니냐. 예, 네, 그렇죠. 예, 예. 베일을 풀으셔갖고 적당히 풀으신 다음에 내가 내렸을 때 요 정도면 캐스팅이 가능하겠다까지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베끼시고. 아, 그냥 손으로? 예, 예. 네. 한두 바퀴 정도는 그 정도 하셔도 되고. 했는데 딱 맞으면 좋고. 네, 중심축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살짝 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중심축 지나가는 웨이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거기 낍니다, 이게. 심하게 휘면. 핸들을 못 써요. 어디에 낀다? 여기? 예, 예, 예. 쪽이요? 예, 예. 분해해보시면, 예. 이게, 중심축이 들어가는 게 동으로 된 재질이 있어요. 예. 예, 홀처럼 되어 있는 아, 게. 아, 축에 끼어버린다고요? 예, 예. 안 예, 보이는데? 예, 예. 많이, 많이 휘면. 근데 이게 원체 강성이라, 예. 뭐 웬만해서는 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오래 사용하시려면 이왕에 돈 주고 사셨는데 저는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그냥 막 던졌거든요. 기본만 하시면 출조 횟수랑 비례해서 분명히 실력은 늘어나시거든요. 던지는 것도 끌으시는 것도 네. 방향을 알려드리려면 기초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 네, 말씀드리고 아이고 이렇게 아, 계속 들기 바로 예예 못하시죠. 네. 저도 적고 가려고요. 예, 예. 아니, 아유, 뭐, 곧바로 없앴다고 생각하죠. 뭐. 아,
바람을 피해서 어디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저랑 집사람이랑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유있게 나와 보지를 못하니까, 오늘 시간도 있으니까. 신시도를 지나서 무녀도? 지도상 무녀도라는 곳인데, 그쪽에 쭉 오다 보니까 저 작은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크레인도 있고. 조금 더 오다 보니까, 곧뿌리가 있고, 여기가 무녀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위에 전기줄이 있는데, 전기줄 없는 데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좀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브이토에 한번 해보죠. 27호니까. 아이언 서프. 와, 뒷바람이야. 뭐야, 뚝뚝 쳤는데 엄청 날아가네요. 자, 바람을 피해서 이쪽으로. 끄신발이 한번 해보죠. 여기, 그, 코너, 저, 끊어, 난간이 끊어진 데가 있는데, 그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5시 넘은 것 같은데. 아, 이거 구름 낮게 끼는데, 번개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비는 안 오고, 구름이 엄청나게, 5시, 5시 25분이네요. 그냥 끄신발이 한번 해보게요. 오늘 시간이 아쉬운 거죠. 따로 각자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집사람이 운전을 해줘서. 군산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제가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집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여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오징어를 껴봤어요. 근데 바닥이 아니냐 다를까 돌밭도 있고 거의 돌밭이네요. 우럭이 있을까? 밑걸림 뒤돌아서. 자, 바늘을 한참 위에 있으니까 탈출하긴 좋죠. 위에 전기줄이 있는데 그래서 캐스팅을 저쪽에서 멀리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밑걸림이 왔네요. 역시나. 오, 뭐야? 안 딸려오는 게 없어. 대부분 탈출 성공합니다. 뒤돌아서. 어렵게 말씀드리기 싫어서 뒤돌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조금 파고 들어가면 스파인이 이쪽이면 반대편에 가이드를 다루니까 어떤 낚싯대든 간에 반대편이 뒤돌아서 하면 버티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서서 이렇게 위로 탁탁 치다 보면 낚싯대 부러질까봐도 뭐 그런 염려도 있고 마음이 움츠러들어도 미끌리는 탈출을 못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입질이 없네요. 와, 거긴 진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뭐 어떻게 끄신발을 할 수가 없었어. 파도도 너울도 막 넘실대고요. 옆 조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바람이 점점 더 불었고 오다 보니까 여기 지도상 여기 이 반대편은 난리 났어요. 너울이 너울이. 어우, 완전 돌밭인데 우럭이 있을 법도 한데 뭐 이제 죽날물이니까 뭐 이딴 녀석들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 여기저기 던져보죠. 오히려 느낌은 광어밭 같아요. 그런데 광어 같은 거 있지 않나? 광어 다운 샷에 지금 머릿속으로 살짝 광어밭 치면 너무 위로 띄운 거 아니야? 그런데 다운 샷 가보니까 거의 1m에서도 나오고 70cm 이상 바닥에서 뛰어도 나오던데. 슬슬 끌어가 볼까 그러면? 멈추지 말고. 번개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번개 칠 때 카본 낚싯대 난리 나는데. 거의 다 왔네요. 어? 바늘이 뻗어졌나? 바늘도 걸려? 설마. 와,
바늘 끝도 좀 뻗어졌어. 에헤, 이거 바늘 바꿔야 되나? 자, 저쪽에서 저 갯바위 옆쪽으로 무표 사이 이렇게 치니까 이끌림 굉장히 심했죠? 이번엔 좌측으로 좀 쳐봐야 되겠습니다. 대각으로? 오우, 와, 이거 뭐. 약간 옆으로 눕혔거든요? 갯바위 거의 다 나가. 그냥 릴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광어 포인트 수도 있으니까. 완전 돌밭입니다. 완전 돌밭. 번개 칠까 봐 겁나. 여긴 조리도 없어. 집사람이 커피 사 갖고 왔네. 들물 포인트에, 들물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완전히 다 돌밭이야, 지금 이거. 한 번은 끄신바리처럼 해봤고, 지금은 그냥 질질. 그냥 뭐 호핑이고 나버리고 없이 그냥 질질. 거의 다 왔네? 아까보다 더 왼쪽으로. 아이고, 똑같은 방향이네. 오우. 줄을 잡으니까 앞으로 떨어지지, 이거? 주세요. 뜨거워? 예. 어, 그래? 두 번 끄신발이 했으니까, 한번, 제껴놔 볼까요? 그래 봐야 되겠다. 자, 거치를 잠깐, 카메라 잠깐 끄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펴야 되겠어요. 차 오면 뭐, 잠깐 빼놓고, 들고 있고, 자, 잠깐 끕니다. 카메라 앵글이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그 신발을 몇 번 해보니까 커피 마시고 좀 해봤는데 한 서너 번 해보니까 입질조차 없습니다. 아까 같은 포인트에 두 번 했길래 그쪽으로 좀 옆으로 더 쳤었고 또 아예 그냥 이 대각으로 쳐가지고 했는데 입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갯바위 근처에 쳐갖고 한 두 번 정도 톡톡 점핑 호핑을 해보고 그냥 놓고서 릴만 감아서 졸리대만 살짝 굽혀놨습니다. 난간에 수건을 묶고 반대를 덮였습니다. 뭐 여기 의외로 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소통이 방해될까봐 좀 손잡이들을 이 난간 가까이 좀 옆으로 눕혀서 하냐고. 원래 수건까지는 안 묶으려고 했었는데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덮였습니다. 시간은 해 떨어질 즈음이니까 요즘에 수온이 낮을 때는 일출 시간보다는 일몰 시간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뭐 오늘은 좀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투를 가더라도 꼭 잡을 거다 이런 각오로 나왔는데 오늘도 어째 아직은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오늘도 어째 분위기 쎄합니다. 뭐가 툭툭하길래 뭔가 그랬더니 불가사리네요. 와, 이렇게 높게 달아도 불가사리가. 어디 언덕 같은데. 언덕 같은데 있었겠죠? 에이, 짜식.
몬스타는 몬스타. 자, 집사람이 지난번에 저 김밥 먹는, 벌말에서 김밥 먹는 모습 보고 낚시 나오면 거지꼴로 그렇게 있느냐 그러더니 오늘은 김밥에 비해서는 뭐 김밥도 전 좋았는데 춥다고 저 걸어와서 박스에 넣어서 왔네요. 조금 따가워. 완전히 따거든. 지금 시간이 7시 20분 20분이니까 오늘 간조가 9시 반인 줄 알았더니 9시 조금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간조 전 2시간 전 1시간 반 전이죠. 수온이 낮아서 뭐 입질 없다 뭐 그런 말씀들 하실 거 저도 그런 핑계를 대지만 군산권이잖아요. 수온이 낮아서 여기서 안 잡히면 제가 여기서도 못 잡으면 뭐 실력도 없는 거고 어복도 없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조를 보고 간조 후 1시간 2시간 정도 까지는 이따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7시 55분 아, 입질 한 번 없네요. 불가사리 한 마리 건져 올리고. 진짜 처음 받아본 입질입니다. 처음 받아본. 자, 뭔가 툭툭했는데 불가사리인가? 아하. 자, 보이시죠? 뭘까요? 자, 시간은 끝날 물입니다, 지금. 아, 이거 입질 패턴이 완전히 박하진데, 이거. 조그만 거 한 놈 걸렸나? 저 조그만 거 물려있거나, 박하지였거나, 다 나오겠네. 아니면, 불가사리거나, 아, 또 투스타 되는 거 아니야? 자, 미리 하나를 끼워놓고 회수를 해보겠습니다. 입질만에 쓴다 보네요. 조금 쳤다가 제가 많이 끊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떠났는데 어? 입질이었네. 많이 못 치다 않았네. 그냥 이 상태로 던져도 되겠네요. 주렁주렁 메인은 걸려있으니까. 체비에 케미를 안 다르니까 어디로 가서 떨어졌는지. 이제 이 녀석이나 미끼 한번 확인해볼까요? 뭐였지? 미끼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기도 뭐.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바람 피해서. 아, 예. 이렇게 없나? 입질이 밤이니까 축풍이니까 굳이 스프를 낮출 필요 없이 축풍 정투. 하, 진짜 축풍이네. 네, 축풍. 저녁에 또 한참 끌어와서 가까이에서 입질했으니까 방울은 회수할 때 액션을 한 번 더 줘야 되니까 방울은 달지 말죠. 충분히 보이니까. 아, 입질만 왔었네. 박하진 것 같아요. 박하지가 수온이 낮아서 아직 안 붙었으려나? 뭐였을까? 자, 9시 16분을 보고 나왔는데 차에서 눈도 몇 번 깜빡이지 않고 계속 봤는데 없네요. 입질도. 아, 근투니까 슬쩍 칠 겸 주렁주렁 한번 해볼까요? 주렁주렁. 아니야, 금방 날라가.
주렁주렁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본 적이 없어 제가. 그럴 땐 좀 해봤어요. 백사장에서 입질 없을 때 염장한 녀석 가지고 머리 깼다가 허리 깼다가 꼬리 깼다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좋은 결과를, 아 그때는 입질 좀 받았어요. 네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뭐라? 이 프레임 서프도 참 많이 썼죠. 이제는 밀시트에서 찌직찌직 소리도 좀 나고 그래도 되고 기간이 호호 아직도 있네. 이 녀석은 아예 근투를 한번 쳐볼까요? 아예 코앞에 바로 앞에 이거 코앞에서 나오면 그동안 헛고생 한 거다. 입질도 없습니다. 사장님, 여기 뭐 좀 잡히는 데인가요? 여기가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해루지라는 장소인가요? 예? 여기 앞에까지는 예. 봤을 때 예, 예. 그나마 좀 나오긴 하는데. 아 등을 보이. 또 이쪽으로 가지면 붕장어 나와요. 붕장어요? 네. 우럭 같은 건 없고요? 우럭은 거의 없고. 아 안 하고 포인트구나. 쭈꾸미나 갑오징어 포인트여 가지고. 아. 하하 참. 지금 시간이 10시 38분 밤. 오늘 물때가 오물이었고요. 간조가 9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11시까지 기다려볼까 하다가 미리 좀 나왔습니다. 차에서 기다릴 대기하다가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몇 시간이지? 한 5시간?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수온이 너무 낮은가 해서 봤더니 낮에가 한 10도, 지금이 한 11도 정도 되더라고요. 수온 핑계도 못 대겠고 그냥 무작정 오기도 했는데 원투 낚시도 좀 제 쉬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얽매여서 오지 않고 계획을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세워서 못 가본 포인트는 검색도 좀 많이 해서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꽝인데 아마 선상낚시 광어 다운샷 그게 세 번째 취소되면서 오늘은 원래 출조할 게 아니고 뭐 작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집사람하고 데이트 잘하고 있고 지금 차에서 저 엔딩 하는 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녀도였고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러는데 날 좋은 날 오시면 분명히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로도 폭은 좀 좁지만 제 차가 올란도, 저보다 큰 차, 화물차도 지나가는 걸 분명히 봤고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장황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철수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